Good evening and good morning. And we are going to start our today's lectures given by Zhong and Zhou. And the AAEM's lecture series in development of design organized by James Pang Zhong and Brandon Colin, supervised in 19 from AAEM School, and Jun Song and Jaewon from NC University. This event is funded by British Council grants. So today's lectures will be given by Zhong and Zhou. And today's lecture will be presented in Korean, so I'm going to speak in Korean to introduce Jeongwan Jo. 네, 조정원 선생님은 문학평론가, 정치철학자이자 갈무리 출판사 대표이십니다. 세대와 세대 정리하고 운동과 운동이 서로 가르치면서 전문가와 일반인, 전의와 예술이 구분이 사라지는 공간이자 대학이되 현재 대학에 대항하는 대항대학이며 학교이되 현재 학교와는 다른 대항학교이고 학원이되 현재 학원과는 구분되는 대학학원이 자동지성 정 대표이십니다. 오늘의 세계 경제 미디어 전망, 현대 평화 철학의 성격 문제, 소련의 해체와 그 이후의 동유럽, 이탈리아 자유의 정치 철학, 자유의 새로운 공간을 번역하시고, 아우토노미아, 탈영자들의 기념비, 제국 기계 비판, 비물질 노동과 다중, 공통도시, 플럭서스 예술혁명, 인지 자본주의, 예술인간의 탄생을 집필하셨고, 현재의 자본주의를 진단하고 우리를 넘어설 수 있는 주체와 방법에 대한 작업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그간의 저석, 저작과 번역을 기반으로 한 현대사회를 네트워크화된 메트로폴리스 인지 자본주의를 분석하시고 새로운 다중인 예술인간이 현 상태에서 새로운 삶의 형태와 실천을 정의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강의하시고자 합니다. Today's lecture given by Zhong An Jo. He is a literary critic, political philosopher, and representative of timely publishers. He is also the author of works of Homo Artis and conceptual arts. He is going to talk about complex reality that is in transition of modern capitalism from industrial structures and cognitive geontology. The networked metropolis beyond the wall factory has emerged and expanded the geographic space for production. And the productive subjectivity is being reconstructed from the unified industrial worker to a multitudinal home artist. And this change defines the direction and form practice for a new life. Please welcome Zhong An Jo. Yeah. 지금 그 스튜디오 안에는 이제 7분 계시고 또 바깥에는 어둠 속에 많은 분들이 지금 계시고 또 AA 스쿨에서 온라인으로 접속해 하고 계신 분도 계시고 그리고 줌으로 또 참여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어쨌건 오늘 우리가 이 자리가 마련되게 된 것은 지역적으로도 바다 멀리 있는 곳과 연결이 되는 것이고 또 전자적 장치를 통해서 우리들이 연결되고 있는 것인데 제가 오늘 말씀드릴 메트로폴리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체험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끊임없이 노력하고 조율해감으로써 비로소 만들어질 수 있는 게 이제 메트로폴리스인데 여러분들이 아마도 이제 처음 들어봤을 용어일 수도 있겠는데 오늘 이제 예술인간이라는 것하고 메트로폴리스라고 하는 주제를 연결시켜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술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2015년도에 썼던 책에서 사용한 개념인데요. 만들어낸 개념이기도 합니다. 이 개념을 오늘 강연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쉽게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달리 예술인간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 바로 이 자리를 만들어내고 있는 굉장히 많은 그 기사분들이나 관련자분들, 이재원 선생님이나 성주원 선생님 또 이 자리에 계신 학생 여러분들 모두를 그 포함해서 사실상 우리들이 서로 간에 그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그 능력들을
구비하고 있고 또 구비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지칭한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멀리 떨어져 있는 낯선 용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설명하는 용어로 오늘 사용될 것입니다. 지금 영국과 한국을 잇는 관계로 부득이하게 제가 원고를 읽고 그다음에 영어 자막이 올라가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통역은 또 언어는 영국에서 자체적으로 소화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원고를 꼼꼼히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메트로폴리스와 예수인간인데요. 그 부제로 정크 스페이스를 넘어 공통도시로 라는 부제를 달았습니다. 정크 스페이스는 뒤에 나오겠지만은 램 콜하스가 우리가 살고 있는 메트로폴리스를 지칭할 때에 그 정크 스페이스라고 불렀었는데 바로 그 정크 스페이스를 넘어가지고 이 공간이 어떻게 공통도시로 바뀔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본주의 근대화는 농촌 중심의 사회가 공장 중심의 사회로 변모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산업 공장은 물질적 상품의 생산 공간이었지만 그와 동시에 양극분에 대해 토지에서 분리된 농민을 노동자로 재생산하는 공간이기도 했습니다. 노동력은 그것이 공장 외부에서 요컨대 가정이나 학교에서 생산된다 할지라도 공장에서 비로소 노동으로 실현될 수 있었고 그 노동력의 담지자는 공장에서 노동을 하는 과정에서 비로소 노동하는 사람, 즉 노동자로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20세기 후반의 공단들이 보여주듯이 공장들은 높은 담장으로 둘러싸인 생산의 군도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도시는 이 생산 지점에서 상품들이 생산되고 그 상품들이 유통되며 시민들이 그 상품들을 소비하면서 생활하는 공간이었습니다. 생산 지점, 유통 지점, 소비 지점은 서로 연결된 마디들이었지만 서로 분리된 지점들이었습니다. 생산되고 유통되는 상품 형태는 다양했지만 물질 형태 상품이 차지하는 우위성은 뚜렷했습니다. 노동 형태도 다양했지만 육체 노동이 차지하는 우위성 역시 뚜렷했습니다. 담장으로 둘러싸인 공장 형태는 노동력 재생산의 공간인 집과 학교의 형태, 체제에 대한 저항과 일탈에 대한 처벌 공간인 감옥의 형태와 동형적이면서 생산이라는 근본 지점에서 근대의 공간 형태들을 규정했습니다. 푸코가 분석한 대로 감금과 강제 그리고 훈육은 그 공간 형태들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었습니다. 마크스가 분석한 경제적 착취는 이 정치적 기능들을 조건으로 전개되었습니다. 자본주의적 착취는 상품 형태를 세포 형태로 삼아 발전하는데 상품 생산의 가장 중요한 지점이 바로 공장이었습니다. 감금, 강제, 훈육, 착취를 위한 이 공간 형태는 유럽 식민주의 및 제국주의 나라들에서 시작되어 식민지 나라들로 이식되었고 그곳에서 대규모로 발전했습니다. 그런데 21세기를 사는 우리들은 이러한 과정이나 특질과는 명확히 다른 과정들 및 특질들이 전 사회적이고 전 지구적인 차원에서 전개되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공장은 여전히 중요한 생산 기능을 수행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생산의 가장 중요한 지점이 아닙니다. 공장 및 공단보다 더 크고 복잡하며 그것과는 다르게 기능하는 메트로폴리스가 생산의 가장 중요한 지점 단위로 부상했습니다. 그 결과 공장의 주도성은 약화되고 오히려 공장이 메트로폴리스의 부품으로 편입, 변형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은 이러한 변화를 경험적으로 포착하는 데서 선구적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이 변화의 정치적 함의나 역사적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 성공했던 것은 아닙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은 이 변화의 현상을 서술하는 데 성공할 때조차도 그 내부에서 작동하는 모순과 실제적 추동력을 파악하는 데에는 실패하곤 했습니다. 그 결과 포스트 모던을 모던과의 차이 속에서 규정하면서 양자를 대비시키고 심지어 분리시키는 경향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공장에서 메트로폴리스로 생산의 지형이 변화하는 이 과정의 정치경제학적 메커니즘을 분석하고 그것의 역사적 의미를 새기고 미래 실천의 향방을 살피는 문제는
여전히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강연에서 현대 자본주의가 산업 자본주의에서 인재 자본주의로 이행하면서 담장으로 둘러쳐진 공장보다 네트워크화된 메트로폴리스가 생산의 확장된 시류공간으로 부상하고 있고, 제복을 입은 산업 노동자에서 다중화된 예술 인간으로 생산 주체성이 재구성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가 새로운 삶을 위한 실천들이 취할 수 있는 방향과 형태를 규정하고 있는 우리 시대 현실의 다변적 변이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인지자본주의 두 국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본주의 형성은 이전 사회에서 연합되어 있던 생산 단위체들의 해체와 분리를 전제로 합니다. 마크스는 그 핵심에 생산수단으로부터 생산자의 분리가 놓여있다고 파악했습니다. 그럴 때에만 새로운 단위체인 자본이 생산수단에 대한 소유를 통해 생산자를 자신의 통제 아래에 둘 수 있고 생산의 결과를 전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크스는 자본에서 이 분리의 시초적 과정이 15세기 후반부터 18세기 말까지 영국의 농촌을 무대로 전개된 것으로 서술합니다. 인클로저라고 불리는 과정, 즉 토지로부터 농민의 분리가 그것입니다. 지주와 국가는 토지에 울타리를 쳐서 생산자인 농민을 토지로부터 폭력적으로 분리시켰고, 토지로부터 유리된 농민이 자본에 의해 통제되는 공장의 프롤레타리아로 변형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국가, 지주, 자본가는 프롤레타리아트라는 새로운 단위체를 주장하는 3대 연합세력으로 나타납니다. 이후의 연구들은 연합되어 있던 단위체들의 해체와 분리가 이 밖의 다른 시공간에서도 전개되었음을 보여줍니다. 미셸 푸코는 프롤레타리아의 형성을 그리지는 않지만 시골 마을을 유랑하던 어뮤시인이나 유랑극단 단원들 혹은 그림들이 공동체의 말이나 거리로부터 폭력적으로 분리되어 감옥이나 정신병동에 수감되는 과정을 그립니다. 이 과정에서는 국가 외에 법학자와 정신병리학자가 인클로저의 행위자로 나타납니다. 실비아 페데리치는 캘리번과 마녀사냥에서 여성들을 그들이 연합되어 있던 환경으로부터 분리시키는 폭력 행동이 마녀사냥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었음을 고발합니다. 화형에서 정점에 이르는 이 폭력 행동은 마을을 무대로 교회라는 단위체에 의해 주도되었습니다. 이후 여성은 집안에 유폐된 가사노예, 즉 가사노동을 수행하는 비임금 프롤레타리아로 변형되었고, 가부장에 의해 지배되면서 노동하는 특수한 노동자로 배치되었습니다. 피터 라인보우와 마크스 레디크의 연구는 우리의 시선을 육지에서 바다로, 특히 대서양으로 돌립니다. 공동체에서 분리된 사람들은 도시로 향한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프랑스, 네덜란드, 영국 등의 북대서양 해양국가들이 스페인, 포르투갈, 알제리, 나폴리, 베니스 등 지중해 해양 왕국들과 도시국가들을 누르고 바다를 제패하는 과정은 공동체에서 유리된 사람들이 선원이 되어 자본가의 통제하에서 배라는 공간에 유폐되는 과정이었고, 그곳에서 닷, 노 등의 장치와 재결합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상업자본과 식민주의적 국가에 의해 주도된 이 과정은 17세기 해양 프롤레타리아의 형성 과정을 보여줍니다. 이 과정이 아프리카의 마을에서 주민들을 폭력적으로 분리시켜 노예화하고 이들을 남북 아메리카 대륙과 유럽 등에 흩뿌려 전 지구적 프롤레타리아를 창출하는 과정이기도 했다는 것은 이 이야기의 다른 측면입니다. 프롤레타리아의 형성사라는 측면에서 보면 강제노동이 수행되는 공장은 감옥과 다를 바 없는 상황에서 노동이 강제되었던 장치인 배를 육지로 옮겨놓은 것에 다름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연구들이 보여주는 것은 자본주의란 공장, 감옥, 정신병원, 집, 배와 같은 장치에 사람들이 유폐되어 그곳에서 그 장치의 소유자인 자본이 요구하는 작용을 하도록 강제받는 과정이었고, 그 과정이 해양에서 육지로, 집에서 공장과 감옥으로, 서구에서 아메리카, 아프리카, 아시아로 팽창하는 과정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푸코는 라인보우가 중시한 배나 페데리치가 중시한 집을 놓치고 있지만 병원, 감옥, 학교, 공장, 국가는 동형적이라는 말로 동일한 메시지를 표현합니다. 이 장치들은 모두 인간 신체를 비롯한 단위체들을 집중시키며 이것들을 연결하고 목적에 맞춰 훈육하고 교정함으로써 그 장치들의 작동 결과가 자본에게 이윤으로 전유되도록 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이것이 15세기 전후부터 20세기까지 전개된 상업적 및 산업적인 자본주의의 전개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20세기 말에 이 표준적인 과정에서의 일탈 혹은 이 과정의 역전 현상처럼 보이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 새로운 현상에서 자본은 집중보다는 분산을 추구하며 내부화보다는 외부화를 추구하고 공장 수준에서의 직접적인 군역보다는 사회적인 수준에서의 간접적이고 원격적인 통제를 추구합니다. 그 결과 병원은 고정된 지점에 머물지 않고 원격 진료를 통해 일상생활의 과정 자체를 병원으로 만들고자 하며 학교는 평생의 시간대 속에서 사람들을 교육하는 기관으로 연장되고 다양화하며 국가는 세계화하는 주권의 마디 지점으로 편입되어 갑니다. 기존의 가족체계가 해체되어 다원화되고 배가 바다를 벗어나 우주공간으로 나아가는 것도 이 과정의 일부인 것처럼 보입니다. 공장의 담은 낮아져 메트로폴리스의 기능지점 중에 하나로 변합니다. 나는 인지자본주의에서 이러한 변화들을 산업자본주의에서 인지자본주의의 이행이라고 명명하고 그것의 근저에 노동 형태의 전환이, 즉 산업노동에서 인지노동으로 가치생산 주력노동의 변화가 놓여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지식정보노동과 정동서비스노동의 확산으로 대표되는 노동의 인지화가 물질생산을 중심으로 하는 산업노동에서의 불가능했던 지배장치나 제도 및 고용의 유연화를 가져오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케인즈주의에서 신자유주의로의 이행이라는 당시의 주류적 분석이 자본과 국가의 행동을 중심으로 변화를 설명하는 것과는 달리 자본과 국가의 그러한 행동조차 아래로부터 노동의 변화에 규정되고 있음을 밝히고자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노동은 어떻게 인지화되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복잡한 여러 역사적 과정들이 중첩되면서 이루어졌습니다. 첫째, 산업노동의 저항과 임금 인상에 대한 자본의 대응 과정에서 인지화가 준비됩니다. 자본은 자신에 의해 착취되고 수탈되는 존재들의 고갈, 도주, 저항, 변신에 직면하게 됩니다. 막스는 기계의 도입과 기계화는 착취당하고 수탈당하는 존재들의 이러한 도전에 대응하는 자본의 무기였다고 말합니다. 노동자를 비롯한 피착취, 피수탈 존재들이 기계보다 저렴한 한에서 자본은 기계를 도입할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기계를 도입해 상대적 인여가치를 착취하는 것보다 절대적 인여가치를 착취하거나 직접적으로 자연을 수탈하는 것이 더 큰 이윤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자본은 오직 자신이 이용하고자 하는 객체들이 자신의 의지대로 되지 않을 때에만 기계 도입의 필요성을 느낍니다. 그런데 기계는 허공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테일러주의의 발전 과정에 보여주듯 노동 경험의 누적과 그것의 기능 양식 및 정동 양식에 대한 정교한 분석을 필요로 하며 생산 재해 요소들의 특질들과 그들의 상호작용에 대한 과학적 연구를 필요로 합니다. 기계화는 과학을 직접적 생산 과정에 응용하는 것입니다. 막스는 직접적 노동보다 일반화된 지성인 기계가 직접적 생산력으로 작용하는 미래 사회에는 가치 척도가 노동시간에서 가치본 시간으로 바뀔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전망에는 기계가 직접적 생산 과정을 담당하면서 인간 노동은 그 기계를 가능케 할 지식을 생산하고 기계를 보살피는 인지적 일반 지성 활동으로 전환할 것이라는 예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둘째, 교육의 확대와 투쟁의 발전 과정에서 인지화가 준비됩니다. 20세기의 역사는 보통교육의 일반화와 확대 및 이를 기초로 한 전문교육의 팽창을 보여주는데 이것은 노동력의 인지화의 다른 계기입니다. 교육의 확대는 투쟁의 확대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20세기 초의 유럽 혁명과 1917년 러시아 혁명의 성공, 그리고 제3세계에서의 민족 해방 투쟁의 발전은 노동력을 저렴하지 않도록 만드는 계기로 작용했을 뿐만 아니라 노동자들 사이의 지적 자각과 정서적 연대를 신장시켜 노동력 자체의 인지화를 폭증시키는 계기이기도 했습니다. 냉전기인 1968년에 프랑스에서 폭발하여 1979년 이탈리아에서 강제 진압된 장기 68혁명은 이러한 자각과 연대가 자본주의만이 아니라 사회주의까지 넘는 탈경계적인 전지구적 대항과 문화사회에 대한 사유로 발전했음을 보여주기에 이릅니다. 그것은 노동 거부의 슬로건 속에서 공장의 임금 노동이 표상하는 강제 노동에 대한 거부와 노동에서의 해방, 노동에서 활동 및 삶으로의 실천적 인식론적 전환이라는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1970년대 이탈리아의 자율주의 운동은 탈노동의 조직화, 총파업, 자율기업 창립, 무조건적 보장소득 요구 등을 일반지성 재전유와 결합하는 노동 거부의 조직 형태, 투쟁 형태, 생산 형태, 소득 형태 등을 제기했습니다. 셋째, 노동 거부 투쟁에 대한 자본의 신자유주의적 대응에서 인지화가 준비됩니다. 아래로부터의 노동 거부 투쟁에 직면한 자본은 자본으로부터 노동의 해방을 지향하는 노동 거부 슬로건을 노동 해방의 슬로건에서 체제의 슬로건으로 역전시키면서 노동으로부터 자본의 해방을 겨냥한 신자유주의 반혁명을 추진했습니다.
1970년대에서 90년대 사이에 그것은 자본의 산업 생산에서의 대탈출과 금융 자본화, 대대적 정리해고, 그리고 노동의 극단적 불안정화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에서도 1970년대 말에 이루어진 마산 창원 수출 자유 지역 창설과 정리해고의 합법화 시도, 동북 탄광 산업에서의 정리해고 등 일련의 신자유적 실험은 부마항쟁, 사북 고안항쟁, 광주 민중항쟁, 그리고 1987년 항쟁에 직면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노태우 김영삼 정권의 자본세계화 및 신노동법 개정 시도로 계속되었고 1996년 7년 사이의 전후 최초의 노동자 총파업에도 불구하고 1997년의 외환위기를 계기로 김대중 정부에 의해 억압적 방식으로 실현되었습니다. 신자유주의의 이러한 실험, 도입, 본격화의 과정은 디지털을 매개로 한 컴퓨터와 글로벌 인터넷망의 도입, 그리고 급격한 기계화, 정보화, 자동화와 결합되었습니다. 이것은 정리해고를 통해 노동과의 대면을 회피한 금융자본이 인지적 벤처기업을 매개로 노동자를 포함한 다중의 삼활동 전체를 가치수탈의 무대로 끌어들이는 과정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동식물의 생명활동이 비노동으로 간주되어 무상수탈되었고 사랑이나 의무감에 따른 여성의 가사활동이 비노동으로 간주되어 무상수탈되었듯이 정보화된 기업들은 다중의 생각, 느낌, 소통, 교류, 놀이, 연대, 갈등, 판단, 결정 등의 활동이 정보기계를 통해 흐르도록 함으로써 그 공통흐름의 길목마다에서 그것들이 창출한 가치를 수달하기 시작했습니다. 넷째, 가장 최근의 것으로 삼활동이 디지털 데이트화가 노동의 인지화를 준비합니다. 디지털 플랫폼은 가치수탈 정보장치의 최근의 형태들을 지칭하는 이름입니다. 그것은 현실과 가상의 교호작용 속에서 전개되는 인간, 비인간 다중의 삶에서 창출되는 가치를 수탈하는 메타버스 플랫폼의 형태로 발전해가고 있습니다. 닉 스르닉은 플랫폼을 이용한 이러한 자본 축적의 핵심이 더 많은 삶의 활동들에 접근하여 더 많은 데이터를 추출하고 분석하고 가공하여 제공하는 기술에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른바 제4차 산업혁명은 사물인터넷, 로봇공학, 무인운송수단, 3D 프린팅, 나노기술 등을 빅데이터에 대한 인공지능적 분석과 결합함으로써 다중의 현실적 3과정 전체의 데이터를 가상세계에 직접 판 후 이를 바탕으로 가능한 미래를 예측하고 이를 다시 현실세계에 적용함으로써 글자 그대로의 일반 지성 세계를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삼습니다. 나는 자본주의의 이러한 추세를 인지자본주의의 제2국면으로 불렀습니다. 플랫폼 자본들이 전용하는 빅데이터는 인지자본주의 제1국면에서 인지자본들이 전용했던 다중의 그 경험, 소통, 놀이, 생각, 느낌, 판단, 결정 등으로부터 추출되는 것에 다름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메트로폴리스의 역사에서 디지털 플랫폼의 위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안토니오 네그리는 산업자본주의에서 인지자본주의로의 이행을 공장에서 메트로폴리스로라는 압축적 명제로 표현합니다. 앞서 서술했듯이 산업자본주의의 무대는 공장만이 아니었습니다. 값싼 원료를 확보하기 위한 식민농장, 원료와 완제품 혹은 노동력을 식민지에서 식민목으로 또 극으로 식민목에서 식민지로 실어 나르기 위한 배, 노동력을 재생산하기 위한 집과 학교, 저항적이거나 일탈적인 노동자를 감금하고 처벌하기 위한 감옥 등이 공장과 밀접히 연결되어 프롤레타리아트의 순환 공간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산업자본주의에서는 이 순환 공간의 중심에 공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인지자본주의 무대 역시 통상적인 의미의 메트로폴리스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인지노동은 소프트웨어를 생산하는 사무실, 지식을 생산하고 유통하는 대학과 학교 및 연구실, 월드와이드웹에 정보를 올리고 정보를 검색하는 개인들의 가정집, 그렇게 해서 구성된 온라인 공간 자체, 유전자공학 실험실, 품종 개량을 위한 실험농장, 스튜어디스가 감정노동을 수행하는 항공기, 전자항법 시스템에 따라 운항하는 선박, 우주탐험을 위한 인공위성, 자동차 디자인을 연구하는 디자인실 등에서 다양하게 수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메트로폴리스는 인구 1000만 이상이 거주하는 대도시라는 통상적 의미와는 사뭇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네그리는 이와 관련하여 메트로폴리스는 효율적으로 된 공장이며 일반지성의 공장이라고 규정합니다. 이 말은 메트로폴리스가 인지자본주의의 생산 지점임을 강조하는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우리는 그것을 생산의 지점일 뿐만 아니라 도시와 농촌, 대륙과 해양, 동과 서, 남과 북, 행성과 우주, 과거와 미래, 이성과 감성, 인간과 비인간을 잇는 연결망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해 속에서 공장에서 메트로폴리스로라는 명제의 의미는 조금 더 심원해지고
인지자본주의 제2국면인 플랫폼 체제 및 메타버스 플랫폼까지 포괄할 수 있는 것으로 넓어질 수 있습니다. 메트로폴리스는 역사적 시기마다 그 핵심 기능을 달리하며 발전해 왔습니다. 공장을 중심으로 이윤을 축적하는 산업 메트로폴리스 이전에도 목적을 달리하는 여러 유형의 메트로폴리스들이 발전해 왔습니다. 고대 중동 지역의 메트로폴리스는 신앙, 종교의 공간으로 형성되었습니다. 그것은 신성의 중심지였습니다. 신도들이 예배를 위해 모이고 흩어질 수 있는 조건을 갖추는 과정에서 거대한 도시가 형성되었습니다. 도시국가 로마와 그리스의 메트로폴리스는 정치의 공간으로 형성되었습니다. 시민들이 함께 공동의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이 그것의 핵심 기능이었습니다. 중세와 근대 초기의 메트로폴리스는 물류 중심지로서 상품의 원활한 이동을 통한 상업이윤의 축적이 그것의 핵심 기능이었습니다. 근대 및 탈근대 메트로폴리스는 물류만이 아니라 생산을 수행하는 전지구적 네트워크를 구성한다는 점에서 이전의 메트로폴리스들과 차이가 납니다. 하지만 이들 사이에는 중요한 공통점과 일관성이 있습니다. 그것이 권력의 장소라는 점입니다. 종교를 통해서건 정치를 통해서건 경제를 통해서건 메트로폴리스는 권력 중심으로 기능합니다. 그것은 다수 대중을 모으거나 연결하여 그들이 생산한 가치를 수취하는 권력 중심이라는 점에서 공통적입니다. 디지털 플랫폼과 메타버스는 이 역사의 어디에 위치하는 것일까요? 디지털 플랫폼과 메타버스는 기존의 메트로폴리스와는 달리 특정한 물리적 장소를 갖지 않습니다. 그것은 일반 지성과 집합적 협력을 가치 원천으로 삼지만 가치 원천인 지성과 협력이 특정한 물리적 장소에 한정되지 않고 포괄적이고 행성적일수록 더 큰 가치를 획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인스타그램, 구글 같은 광고 플랫폼은 맞춤 광고를 위해 국경이나 지역을 가리지 않고 더 많은 이용자 정보를 추출하고 분석하려고 합니다. 아마존 웹 서비스처럼 디지털 산업에 필요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갖추고서 고객 회사에 그것을 빌려주는 클라우드 플랫폼도 경계를 보호장치가 아니라 장애물로 인식합니다. 지멘스 같은 산업 플랫폼은 해당 공정 산업을 제품 설계, 공정 및 공장의 설계, 엔지니어링과 시운전, 생산 및 운영, 서비스로 이어지는 일관 작업을 표준화된 공동작업 플랫폼을 통해 전지구조로 조직합니다. 스포티파이, 멜론 등의 플랫폼은 구독료를 받고 음원을 일정 시간 동안 임대하는데 제품 플랫폼인 롤스로이스는 이와 유사하게 구독료를 받고 엔진 부품이나 자동차 완성품을 임대합니다. 자산 소유를 최대한 줄이고 비용을 절감하려는 경향은 린 플랫폼에서 나타납니다. 이 플랫폼 형태는 데이터 추출, 분석, 가공, 적용 기능을 갖는 플랫폼에 대한 통제권을 장악함으로써 수익을 추구합니다. 자동차를 갖지 않은 거대 택시회사 우버나 주택을 갖지 않은 거대 주택회사인 에어비앤비, 노동자를 고용하지 않는 거대 용역회사인 메커니컬 터크 등이 그 예입니다. 이 플랫폼들은 자동차, 주택과 같은 사물의 흐름이나 노동력의 흐름을 중개하는 것을 통해 그 흐름을 통제합니다. 이들은 비록 물리적 제약에서 완전히 자유롭지는 않지만 그 제약을 부단히 넘어서려고 한다는 점에서 공통적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디지털 플랫폼들은 행성적 권력을 추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메타버스는 어떨까요? 지금 현실의 메타버스들이 도달한 수준이 어떠하든 간에 이론적으로 메타버스는 가상 공간으로 확대되어 현실 공간을 가상 공간 속에 배치하는 방식으로 현실 공간과 가상 공간을 통합하는 플랫폼 메트로폴리스로 될 수 있습니다. 현실 공간에 나는 아바타가 되어 현실 공간에서의 삶을 가상 공간으로 연장할 뿐만 아니라 가상 공간에서 현실 공간에서와는 다른 실제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나가 메타버스 플랫폼에 가입되어 활동하는 상황에서는 메타버스 플랫폼을 통제하는 기업이 인간, 비인간 다중의 현실적이고 가상적인 삶 데이터 전체를 통제할 수 있게 될 것이고 삶에 대한 자본의 포섭은 그만큼 총체적인 것으로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메타버스 플랫폼은 현 시점에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인지자본주의 최고 단계를 예상하고 표시합니다. 그것은 바람의 힘에 의해 가동되는 풍차처럼 사회적 생산력에 의해 가동되면서 메트로폴리스화를 주도한 공장 없는 기업의 극단적 형태이면서 감시 권력의 최고 형태를 보여줍니다. 메타버스 플랫폼 기업이 수익보다 확장을 더 중시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이러한 현실의 한 측면입니다. 이것은 플랫폼 메트로폴리스에서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시간보다 권력이 척도로 부상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예술가에서 예술인간으로 라는 주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3차 산업혁명으로 불리는 디지털 정보화, 자동화를 통한 인지자본주의의 이행이
회쇄적 생산 공간들인 배, 공장, 산업농장, 그리고 분산된 공동체들과 개인들을 네트워크적 생산 공간인 메트로폴리스의 마디로 편입시켰고,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을 주축으로 하는 4차 산업혁명이 메트로폴리스를 다시 디지털 플랫폼과 메타버스 플랫폼을 매개로 새롭게 재편해가고 있다고 서술했습니다. 이러한 서술은 공간의 변화를 가치 생산과 축적 공간의 변형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본 것입니다. 그런데 공장이 자본에 고용된 노동자와 자본이 소유한 기계 및 원료가 조우하는 공간이듯 메트로폴리스나 플랫폼에서도 노동자를 비롯한 다양한 객체들이 조우하고 연결됩니다. 그것들은 교환가치를 생산하고 인여가치를 축적하는 흐름에 귀속되고 예속되어 있지만 그와 동시에 그 조우를 통해 사용가치를 생산하고 분배하고 소비하는 물질적이고 비물질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나는 수년 전 예술인간의 탄생에서 메트로폴리스를 예술인간의 고유한 활동 공간으로 고찰한 바 있습니다. 메트로폴리스가 예술인간의 활동 공간이란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첫째, 메트로폴리스에서 노동자들은 놀이, 소통, 돌봄, 지식, 디자인, 공예 등 삶에 필요한 가치들을 생산하는데 이것들은 전통적으로 작가들, 미술가들, 과학자들, 철학자들, 건축가들, 장인 등이 생산해오던 가치들입니다. 기계화, 자동화, 앱화, 플랫폼화는 이 전문 작업들의 경계를 허물면서 예술가를 노동자로 만들고 노동자를 예술가로 만들어 노동자인지 기업가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다종다용한 예술인간들을 대규모로 창출합니다. 둘째, 관료들이나 도시계획가들이 창의도시라고 부르는 혁신도시, 혁신적 메트로폴리스의 발전은 이 예술인간들의 창조력의 추출과 흡수에 의존합니다. 예술인간들은 생산할 뿐만 아니라 이동하며 보고 듣고 소비하고 소통하며 그것에 대해 말하거나 글을 씁니다. 혁신도시들은 예술인간의 이러한 운동들을 가치회로 속으로 포섭하기 위한 적극 및 반응의 산물입니다. 셋째로 예술인간들은 권력과 자본의 이러한 가치 추출에 대항하여 저항하거나 도중하며 그들의 자율 공간을 구축하려 시도합니다. 저항, 도주, 구승은 체념, 좌절, 수동화, 복종 같은 일시적 굴절 현상들을 고려한다 할지라도 예술인간이 우연히 드러낸 일시적 행동 양태가 아닙니다. 자본이 이어가치를 얻기 위해 다중들을 철저하게 도구하고 빈곤하게 만드는 것이 법칙인 만큼 이러한 행동 양태는 예술인간의 속성의 발현이며 사회적 삶의 상수이고 법칙입니다. 넷째, 예술인간들은 그러므로 인지화는 자본주의의 생산물일 뿐만 아니라 그에 앞서 자본주의가 인지화하도록 자극하는 능동적 존재들, 자기 형성자들입니다. 이것은 과거의 노동계급이 만들어진 만큼이나 그 스스로를 만들어내었던 것과 유사합니다. 예술인간의 탄생에서 내가 서술하지 못한 다섯째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술인간들이 인지자본주의의 핵심적 생산수단인 플랫폼을 소유하고 있지 못해 플랫폼에 의해 자신의 능력을 철저하게 수탈당하고 있는 순간에도 핵심 생산수단인 그 플랫폼은 바로 그 예술인간들에 의존한다는 사실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본이 데이터를 추출하는데 가장 기초적인 생산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뇌와 컴퓨터를 불안정하고 가난한 예술인간들 자신이 소유하고 있고 이들이 그 스스로 직접적인 생산 단위를 구성하고 있으므로 근대의 무산 프로레타리아와는 달리 예술인간들은 부분적으로는 생산수단과 결합되어 있는 생산자들입니다. 플랫폼 자본들이 예술인간들을 노동계약을 체결할 노동자로 취급하기보다 사업계약을 체결할 기업가로 취급하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점에 착안한 노동 회피의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노동자들이 수세기에 걸쳐 쟁취한 노동자로서의 권리가 약화되고 예술인간들이 전대미문의 경험 속에 요컨대 매우 불리한 계약적 위치에 놓이는 것이 사실이지만 예술인간들의 이와 같은 특징들은 새로운 조직화 방식의 발명을 통해 더 큰 힘을 획득할 조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방안의 하나는 예술인간들 자신이 스스로의 자치적 연대력으로 자본과 권력에 대한 통제 주체, 섭정 권력자로 나서는 것입니다. 예술인간들이 현 시대에 갖고 있는 기초적 생산성 소유자로서의 특징은 기존의 플랫폼들을 창조, 자유, 평등, 행복을 위한 대안 플랫폼으로 개조하거나 대안 플랫폼을 창출하는 것을 가능케 할 바탕이 될 수 있을 것이며 이것이 예술인간 다중의 섭정 정치의 장치로 사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치와 섭정이라는 이중 전략을 구사함에 있어서 예술인간 다중은 전략적 역할을 맡으면서 체제의 기존 인물형들에게 전술적 과제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전업예술가와 예술인간 다중의 연합이 중요합니다. 작가, 건축가, 미술가, 음악가 등의 전문 예술가들이
자본의 젠트리피케이션과 창조도시 교육에 흡수되지 않고 예술인간 다중의 창조성의 공간을 더 풍부하게 만드는 데 참여할 때 자치와 섭정의 공간이 새로운 삶과 사회를 앞당기는 추동력으로 강력하게 작동할 수 있습니다. 전업적 예술가들이 메트로폴리스를 삶권력의 실행공간으로 위탁하는 데 협력하지 않고 예술인간 다중의 삶정치적 생산의 무대로 예술인간 민주주의의 실행공간으로 만드는 데 협력할 때 예술가는 자본의 축적 도구이자 권력의 지배덕으로 이용되어온 지금까지의 수치와 무력함, 공허함에서 벗어나고 예술인간 다중은 지금까지의 배제와 추락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예술가와 예술인간 다중의 이러한 협력은 예술의 힘을 직접 민주주의와 대민주주의가 역동적으로 결합하는 절대민주주의 평면 위에서 완전히 새롭고 풍부하게 펼칠 수 있는 전제조건입니다. 다음으로 예술인간에 대한 예술 실천적인 예상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술가가 삼권력에서 삼정치로 방향전환을 할 필요가 있다는 이러한 전향의 요구는 서구에서는 68혁명을 전후하여 한국에서는 1980년대 예술운동에서 뚜렷하게 가시화되었습니다. 1950년대부터 활동을 시작한 국제사황주의자들은 자신들의 시대를 축적된 이미지가 지배하는 시대, 즉 스펙타클의 시대로 인식했습니다. 여기에는 1930년대 이후 사진, 영화를 중심으로 한 문화산업의 발전과 이미지의 축적이 자본주의 새로운 단계를 준비해왔다는 판단이 들어있습니다. 국제사황주의자들이 보기에 미래주의, 다다이즘, 초현실주의 등의 아방가르드 운동이 민족주의나 파시즘으로 붕괴하거나 부정과 파괴에 매몰되거나 빈곤하고 단절한 무의식과 신비주의에 함몰하면서 한계를 드러낸 것은 이미지 노동에 의해 준비되고 있는 이 새로운 시대와 무관하지 않았습니다. 자본주의가 아방가르드의 작업들을 흡수하여 스펙타클화함으로써 오히려 대중지배의 동력으로, 다시 말해 삼권력으로 전화시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미지의 스펙타클화는 대중을 구경꾼으로 만들면서 일상생활을 권태시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국제사황주의자들이 새로운 삶, 새로운 상황의 구성으로 눈을 돌린 것은 이 때문입니다. 철학자는 이 세계를 거꾸로 지각하게 된다는 비판에서 모든 철학보다 한 사람의 24시간 안에 더 많은 진리가 들어있다로의 전환이 나타납니다. 일상생활의 혁명 초판 서문은 우리는 굶어 죽지 않는다는 보장이 지겨워 죽을 위험과 교환되는 세계를 원치 않는다고 단언하면서 삶에 대한 개입은 정치적 개입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그것은 삶의 물질적 환경과 그것에 반하고 변형하는 행동이라는 두 요소의 변증법에 체계적으로 개입하는 것입니다. 통일된 도시주의라는 표현은 이러한 관점 속에서 도출됩니다. 나는 예술인간의 탄생에서 그것을 다음과 같이 요약했습니다. 이것은 모든 예술과 기법들을 통합된 환경의 구성에 기여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건축, 시, 영화에서 새로운 형식을 창조할 뿐만 아니라 과거의 형식을 전용한다. 통일된 도시주의는 역동적인 행동 스타일과 관련된 것으로 그것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는 집이 아니라 건축 복합체다. 이런 방향의 도시 실험과 공간 발전이 반드시 고려해야 될 요소는 그 도시가 생산하고자 하는 정서적 효과다. 도시가 특정한 기본 감정을 불러일으키도록 설계함으로써 건축은 정서적으로 감동적인 상황을 취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본 것이다. 즉,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무엇을 사랑하는지, 무엇이 자신을 매료시키는지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보았다. 이런 방법으로 그들은 상황이 구축될 수 있는 요소들을 구체화할 수 있고 이 요소들을 동력화할 기회를 구체화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것을 이들은 상황주의자 심리학이라고 불렀다. 비개입과 구경을 유도하는 스펙타클에 대항하여 국제상황주의자들은 메트로폴리스를 상황주의적 개입의 장소로 설정합니다. 그리고 그 개입은 정동적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구체적 개입으로 규정됩니다. 표류는 메트로폴리스의 급격한 변화를 추구하는 일상적인 것에서의 열정적 여행 실천이며 상황 구축의 방법론입니다. 상황주의자들은 예술을 실제적 삶의 변형과 질적 향상의 지평 속으로 가져갑니다. 이제 캔버스, 스크린, 극장을 메트로폴리스가 대체합니다. 이것은 구경꾼으로 된 대중을 적극적 개인으로, 놀이하는 인간으로, 예술인간으로 변형시키는 것을 추구합니다. 기 드보르는 당시 범죄의 위장하에서 시작되고 있는 노동자 학생들의 자발적 투쟁에 주목했습니다. 반노동조합 투쟁, 무조직적 항의들을 계급사회에 대한 프롤레타리아트의 두 번째 공격의 전조로 이해하면서 그는 스펙타클 사회에 등장한 이 반란자들에게 소비의 기계들을 파괴하라고 촉구하면서 혁명의 순간엔 분리된 조직으로서의 자신 또한 해체될 혁명조직, 즉 러드 장군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국제사망주의자들이 그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국제사망주의자가 1968년 혁명기에 프랑스를 중심으로 일어난 국제예술운동의 일부라면 한국의 민중예술운동은 1987년 혁명기에 예술을 자본과 권력의 품에서 민중의 삶으로 가져가고자 시도한 예술가들의 집단적 움직임의 사례로 들 수 있습니다. 민중예술운동은 1980년대 광주 민중항쟁에서 드러난 민중의 고난의 삶 및 민중의 힘에 대한 예술가의 공감과 자각에서 비롯되어 미술에서의 글개 그림, 음악에서의 민중가요, 연극에서의 마당극 등 다양한 예술 장르로 확산되었습니다. 나는 여기서 그 민중예술운동의 일부이면서 나 자신이 속해 있었던 노동해방문화운동을 사례로 이 현상의 내적 동력을 국제사망주의자들과 비교하면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첫째, 노동해방문화운동의 출발점은 1987년 시민항쟁과 노동자 대투쟁이 대중적 계급투쟁의 시대를 열어젖혔다는 시대인식입니다. 귀 더불어가 주목한 것은 반노동조합투쟁이고 노동해방문학이 주목한 것은 민주노조 건설투쟁으로 양자가 근거로 삼는 투쟁의 질과 방향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양자는 발흥하고 있는 노동자, 학생, 시민들의 실제적인 투쟁들의 힘과 한계에 주목했다는 공통점을 갖습니다. 대중이 계급투쟁의 주체로 부상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대중에게 방향과 목표를 제시할 전위조직의 필요성을 강조한 점에서도 양자는 일치합니다. 둘째, 사망주의자들이 삶의 현장에 개입하여 대중의 소비기계를 파괴하고 삶을 새롭게 재구성하도록 촉구하려고 했듯이 노동해방문화운동도 대중의 투쟁 현장에 개입하여 투쟁이 노동조합 건설, 노동임금 인상, 노동조건 향상을 요구하는 것을 넘어 노동해방으로 나아가도록 촉구했습니다. 사망주의자들이 노동에 대한 거부의 태도를 갖고 있었음에 반해 노동해방문학이 노동으로부터의 해방과 노동의 해방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었던 차이가 있었지만 한국의 당시 노동자 대중의 투쟁이 노동거부의 가장 명확한 전술인 파업을 주요 무기로 채택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이 차이도 상대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셋째, 노동해방문학운동은 시, 소설과 같은 전통적 문학 장르 외에 수기나 보고문학, 시사시와 같은 현실 개입적 글쓰기를 전술 장르로 사용하여 투쟁 현장, 투쟁 현실에 대한 사실 보고를 공유하고 사실 인식 속에서 현실 투쟁에 나아갈 길과 전망을 담고자 했습니다. 그것 속에는 현실의 물꼬를 돌려 다른 상황을 창조하기 위해 사망주의자들이 사용한 표류나 전용의 방법론이 일정하게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넷째, 노동해방문학은 대중적 계급투쟁의 시대를 역사적 시대인식의 출발점으로 삼고 있었기 때문에 노동자 대중의 글쓰기가 갖고 있는 힘을 노동해방문학운동의 가능 조건으로 삼았습니다. 노동해방문학 그 자체는 노동자인가 지식인인가 등 신원을 가리지 않는 노동해방 글쓰기를 적극적으로 제안했지만 노동해방문학운동의 효과가 무엇보다도 노동자를 자신의 노동해방 글쓰기의 확산으로 나타나는 것을 추구했습니다. 월간 노동해방문학이 매호 현장에서, 투쟁 현장에서 현장통신, 현장보고, 일터의 하루, 선봉노조를 찾아서 등의 기획 코너를 개설하여 노동자들의 글쓰기를 장려하고 인터뷰를 통해 노동자를 하여금 말하게 한 것은 노동해방문학의 지식인의 자기운동에 국한되지 않고 글쓰기의 공통장에서 노동자들과 연합, 용해될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었습니다. 여기에는 지식인의 존재 이전은 노동자의 존재 이전을 통해 보완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측면에서 노동해방문학운동은 국제사망주의자 운동과 마찬가지로 전문적이고 직업적인 예술가가 아니면서 삶이 요구하는 예술 역량을 획득하고 표현하는 존재로서의 예술 인간을 양성하는 풀무로서 기능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예술 인간과 비인간 예술 행위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술 인간은 예술 창조가 노동으로 전환되고 예술가가 노동자로 되는 과정과 더불어 역사의 주요 형상으로 등장합니다. 이 과정의 다른 면은 노동자가 예술적 기량을 요구받고 기술의 도움으로 다중의 예술적 영향을 체득하는 과정입니다. 예술인간의 시대의 도래와 더불어 누구나가 예술가다라는 예술 플럭스적 관념은 현실로 전환했습니다. 그런데 예술인간 다중의 예술 행동은 카메라, 비디오, 피아노, 기타, 인터넷, 텔레비전, 스마트폰 앱과 같은 다양한 기계장치와 함께 전개되며 개, 고양이 등의 반려동물과 함께 꾸며지고 메트로폴리스의 거리, 극장, 집, 학교, 공원 등을 스튜디오로 삼으며 집회, 시위, 파업, 행진 등을 예술 무대로 삼아 펼쳐집니다.
창작 주체의 다중화 속에서 나타나는 창작 도구의 다양화와 전시 공간의 확대라는 현상은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점을 주목하도록 만듭니다. 그것은 비인간 예술 행위자의 등장이라는 문제입니다. 물론 전통적 예술 개념, 예술 창작, 예술계에서도 비인간 행위자는 예술 과정에 늘 함께했습니다. 하지만 예술인간 시대의 도래는 전통적 예술 개념이 예술 과정에 참여해온 비인간 예술 행위자를 예술 과정에서 삭제하고 비가시화해 왔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만듭니다. 그것은 이미 예술의 오브제로, 예술 소비자로, 때로는 공동 창작자로 예술 과정에 참여해온 비예술가인 인간 행위자 대중을 예술 과정에서 비가시화시켜온 과정의 보다 깊은 암흑면입니다. 발트 베냐민은 기술 복제 시대의 도래와 더불어 대중이 예술과 문화의 주체로 부상한다고 진단합니다. 여기서 베냐민은 대중이라 불리는 인간 객체가 예술 과정의 행위자로 등장하는 것이 기계와 같은 비인간 객체가 예술 과정의 행위자로 등장하는 것과 동시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시사합니다. 예술인간의 등장과 비인간 예술 행위자들에 대한 동시적인 주목은 세계를 존재의 역량의 분화의 드라마로 이해한 질돌레즈나 인간 및 비인간 사물 행위자들의 네트워크로 이해한 브루노 라트로에서 본격화되어 최근의 사변적 실제론과 신유물론에서 한층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 철학들에서 온갖 객체들을 인간과의 상관관계 속에서 사유해온 인간 중심주의적 상관주의는 반드시 극복되어야 할 철학적 질곡으로 파악됩니다. 인간과 비인간은 동등하지 않게 존재하지만 존재론적으로는 동등한 것입니다. 이러한 공통인식 위에서 신유물론자 베르드는 인간 행위자는 다른 행위자와 상호 연관된 것으로 이해하며 그 행위자는 인간을 구성하는 세계의 소재들과의 지속적 교합 속에서 내부 활동적으로 결정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객체지향 철학자 그레이엄 하먼은 베르드의 상호 연관을 감각 성질들의 관계로 내부 활동을 이 관계의 과정으로 봅니다. 하먼이 보기에 베르드는 인간과의 관계 속으로 사물에 대한 경험을 환원하는 상관주의자는 아니지만 실제를 관계로 환원하는 관계주의자입니다. 하먼은 예술이 이러한 관계나 과정의 영역에 놓여있지 않고 이 감각 성질들 사이의 관계나 과정들에서 물러나 있는 실제 객체와 감각 성질 사이의 긴장 속에 놓여있다고 말합니다. 이 때문에 실제 객체는 오직 비유를 통해 연극적으로만 감수되고 지각된다는 것입니다. 비유를 통해 실제 객체를 드러내는 것은 창작자를 포함하는 감상자, 관객입니다. 그가 감상자, 관객 없는 예술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예술을 작품과 감상자, 관객이 제3의 객체를 연극적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이때 작품이 인간의 창작품에 국한되거나 감상자, 관객이 인간 감상자, 관객에 국한되어야 할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이 세계 모든 것이 작품 객체일 수 있고 창작자를 포함하여 분류할 수 없는 모든 객체들이 감상자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술을 만드는 것은 예술인간과 비인간 예술 행위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간, 비인간 다중이 예술 행위자로서 객체의 감각적 성질들을 결합하면서 감각 객체로부터 물러난 통합된 객체성의 자리에 들어서서 미적 경험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메트로폴리스에서 예술인간 및 비인간 예술 행위자의 삶뿐만 아니라 메트로폴리스의 운동 자체가 인지자본주의에 의해 착취되고 수달되는 노동으로 나타납니다. 그 노동이 실제 객체와 감각성질 사이의 긴장 속에서 작품과 감상자로 식별될 수 있는 객체들의 새로운 연극적 회집이며 제3의 객체를 구성하는 활동입니다. 여기서 쓰고 짓고 허물고 다시 모으는 다중의 삶은 실제에 대해 암묵적으로 진술하는 예술이고 연극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삶과 예술 그리고 노동은 동어반복적으로 되어가면서 생활체이자 예술체이며 노동체인 메트로폴리스를 구성합니다. 메트로폴리스에서 공생하는 비인간 객체들의 삶행위는 그것이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는 암흑상태에 있을 때조차 인간의 삶행위와 더불어 메트로폴리스에 살아있는 구성 객체입니다. 기후위기는 유기화합물에 포함된 탄소와 그것의 순환을 인간 비인간의 활동적 삶의 결정적 객체로 부각시켰습니다. 석탄, 석유에 포함된 탄소는 연소할 때 산소와 만나 이산화탄소를 만들고 그것이 지구 복사열을 함축하면서 온실가스가 되어 지구의 기온을 높이는 이산화탄소는 탄소와 산소의 회집체이고 그것들의 만남이 만들어내는 제3의 객체입니다. 기후위기 속의 메트로폴리스는 탄소 중립을 위한 국제협약
자국 이익을 위한 속임수, 재생에너지 개발, 원자력을 둘러싼 논쟁과 갈등 등을 처리하는 메트로폴리스입니다. 기후온난화는 인류의 멸종을 포함한 지구의 거대한 재편을 가져올 수 있지만 탄소나 산소 혹은 이산화탄소의 멸절을 가져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인간의 멸종을 위기가 아니라 기회로 받아들일 객체들은 많이 있을 것인데 팬데믹을 가져오고 있는 바이러스도 그 중에 하나일지 모릅니다. 코로나 팬데믹은 인간이 COVID-19이라고 부르는 바이러스의 생명활동 순환의 일부입니다. 그것은 비인간과 회집되어 있었던 바이러스가 아마도 인간이 주도적으로 도입한 환경 하에서 생존하기 어렵게 되자 인간의 몸과 회집하여 감염된 몸이라는 새로운 객체를 만들어내는 과정에 인간이 붙인 이름입니다. 코로나에 감염된 신체와 메트로폴리스는 자신의 기능 중의 일부를 마스크 착용, 백신 개발, 예방접종, 사회적 거리 두기, 확진자 지원, 사망자 처리 등등에 할애하는 새로운 메트로폴리스가 됩니다. 탄소가 그러하듯 코로나 바이러스도 메트로폴리스의 풍경을 바꾸는 데 작용하는 비인간 예술 행위자입니다. 이 비인간 객체의 행위성은 모더나나 화이자 같은 백신 기업들이 이 바이러스를 동물, 인간, 기계 등과 함께 임상실험용 강제노동에 동원할 때 이들 비인간들이 스스로 원한 것이 아닌 노동을 수행한다는 사실에 의해 입증됩니다. 그들의 노동 가치는 백신을 판매하여 거대한 이윤을 축적하는 거대 제약회사에게 무상으로 수탈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램 콜하스는 정크 스페이스에서 박물관, 공항, 시내, 학교, 병원, 뉴스, 방송, 교육, 인터넷, 신체 등 메트로폴리스의 모든 객체들의 쇼핑의 영혼이 깃들었다고, 달리 말해 쇼핑에 감염되었다고 진단합니다. 그리고 그는 쇼핑이 사회적 관계를 구성하고 삶을 조직하는 궁극 원리가 됨으로써 메트로폴리스는 지구에 남은 인류의 찌꺼기인 정크 스페이스가 되었고 그것은 우주에 버린 인간의 쓰레기인 스페이스 정크와 함께 역사 그 자체의 종말을, 현재의 영원한 유폐를 가져온다는 묵시록적 메시지를 전합니다. 안토니오 네그리는 메트로폴리스의 거대함에 대한 램 콜하스의 놀람에 대해 동의하면서도 메트로폴리스를 비생산적 정크 스페이스로 바라보는 관점이 메트로폴리스의 일면을 전체화한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다는 것일까요? 메트로폴리스가 한편에서는 자본을 위한 이어가치를 생산하고 자본의 예속된 주체성을 생산하는 폐쇄적이고 일방적인 공간이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다양한 단위체들이 서로 어울려 삶의 부를 생산하는 공간이고 예속된 주체성이 체제로부터 탈주하고 체제에 저항하며 새로운 주체성으로 변형되는 개방적이고 역동적인 공간임을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정크 스페이스로서의 메트로폴리스라는 관점은 메트로폴리스에 대한 포스트 모던 냉소주의를 표현하는 것에 머무른다고 네그리는 말합니다. 그의 제안은 메트로폴리스의 이중성과 양가성에 대한 시각을 회복하자는 것입니다. 만약 메트로폴리스의 생산 프로젝트 안에서 그것에 대항하는 방식으로 다중의 공통지성과 정동의 헤게모니가 구축될 수 있다면 메트로폴리스는 정크 스페이스로만 규정될 수 없을 것입니다. 또 그것이 정크 스페이스라 할지라도 그것은 다중의 예술 역량에 의해 재활용될 수 있는 소재로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메트로폴리스는 종말에 이른 영원한 유폐의 공간이기보다 갈등과 투쟁의 공간이고 새로운 공간이 생성될 잠재성의 평면입니다. 그것은 삼권력에 대항하여 다중의 삼정치가 펼쳐지는 실제적 무대일 수 있고 삼정치의 생산 수단, 예술 무기일 수 있는 공간입니다. 메트로폴리스의 이 양가성이 다중에게 시사하는 전망이 무엇일까요? 자본과 삼권력의 관점에서 바라본 메트로폴리스는 이윤 축적을 위한 일관 공정의 공간입니다. 그 관점에서 공장, 빌딩, 학교, 주택, 공연장 등의 생산 및 재생산 시설은 이어가치 창출을 위한 고정자본입니다. 도로망, 항공로망, 해로망, 수로망, 전선망, 심지어 지하로 이동하는 하수로, 오수로, 우수로 등도 모두 자본의 가치 실현을 위한 물류 병참 공간입니다. 전 세계의 컴퓨터를 연결할 수 있는 수평적 망이 될 것으로 기대되었던 인터넷 통신망도 이제는
자본이 주도하는 서버 클라이언트 구조로 재배치되어 자본 축적을 위한 고정 자본으로 사용됩니다. 인공지능 알고리즘과 디지털 플랫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들은 인간, 비인간 다중의 활동 전체를 데이터화하여 예측 가능성의 회로를 따라 흐르게 함으로써 자본 축적에 활용되는 고정 자본망입니다. 그것은 생산된 가치의 실현, 즉 쇼핑을 강요하고 그것에 중독되게 만드는 충동의 망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램 콜하스의 진단은 분명히 옳습니다. 다중은 상품 소비자, 쇼핑몰에 잠식된 좀비 이상이 아니고 메트로폴리스는 영원히 반복되는 폐쇄공간 이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중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 메트로폴리스의 다른 일면이 있습니다. 공통도시의 잠재력이 그것입니다. 이 관점에서 첫째로 고려되어야 할 것은 메트로폴리스의 생산자가 누구인가 하는 점입니다. 메트로폴리스는 자본에 의해 장악되고 사유화되어 다중을 소외시키고 있을 때조차도 예술인간과 비인간 예술행위자가 삶, 노동, 예술을 통해 공동으로 생산한 생산물이며 그것의 순환은 이들에 의해 비로소 가능해집니다. 둘째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면서 더 중요한 점은 메트로폴리스가 다중의 공통장이라는 특성을 갖는다는 점입니다. 메트로폴리스가 교환가치 측면에서 자본의 고정자본으로서 잉여가치 생산의 수단으로 포획되어 사용될 때조차도 그것은 사용가치 측면에서는 나중에 삶을 생산하고 재생산하는 공통장이라는 특성을 잃지 않습니다. 사유화되어 자본의 축적장으로 흡수 수탈되고 있는 것이 바로 다중의 공통장이므로 다중의 공통장 없이 자본의 축적장은 성립할 수 없습니다. 단적으로 말해 메트로폴리스는 거꾸로 물구나무 서 있는 공통장의 다름 아닙니다. 사적 자본이 지배하는 공간의 틈새에 드물게 점점이 자리한 공원, 놀이터, 도서관 같은 공공장들은 뒤집어져 괴기하게 된 정크 스페이스 속에서 공통장의 모습을 희미하게 그려볼 수 있게 만드는 장소들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삶권력의 생리에 의해 제약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세 번째로 고려해야 할 지점이 나옵니다. 그것은 고유한 공통장이 언제 어떻게 생성되는가 하는 점입니다. 고유한 공통장은 무기나 촛불을 든 다중이 광장을 점거하여 그곳에 국회에 맞서는 집회를 구축할 때 다중이 도로를 점거하여 그곳의 물류, 병참 기능을 멈추고 그곳에서 삼정치적 행진과 놀이를 시작할 때 비로소 다중이 진실을 웃을 수 있는 공간으로 우리 앞에 나타납니다. 파업으로 공장을 멈춘 노동자들이 공장을 점거할 때 공장은 축제의 공통장으로 변합니다. 1980년 광주민중항쟁 당시에 전라도청 앞과 금남로, 2002년, 2008년, 2016년 당시의 광화문 광장, 시청 광장, 청계천로, 종로, 태평로, 그리고 1990년대 현대중업 골리앞 파업 당시의 공장이나 2009년 쌍용자동차 파업 당시의 공장 등은 이렇게 출현한 일시적 공통장이었습니다. 생산자, 특성, 생성의 측면에서 메트로폴리스가 공통장과 맺는 이 실제적인 관계는 메트로폴리스를 정크 스페이스로 보는 묵시록적 시각이 다중의 시선을 삶권력의 시선에 종속시켜 전망의 역량을 빼앗는 시각임을 보여줍니다. 다중에게 필요한 것은 정크 스페이스처럼 보이는 메트로폴리스를 인간, 비인간 다중의 공생망 속으로 재전용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메트로폴리스의 쓰레기를 재활용하는 예술 능력을 필요로 합니다. 또 그것은 다중 자신의 생산물이면서 오늘날 자본의 축적 도구로 고정 자본으로 탈취된 메트로폴리스의 생산 거점과 유통 거점들을 나아가 인터넷 플랫폼, 공장, 유통망, 돌봄망 등을 포함하는 메트로폴리스 그 자체를 인간, 비인간 다중들의 자치적 공통장으로 전환시킬 것을 필요로 합니다. 희망적인 것은 고통과 좌절, 시도와 실패에 반복되는 경험 속에서도 냉소주의를 극복할 수 있다면 우리가 자율과 섭정의 예술 능력을 확대하고 심화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어떻게 이 어둡고 추운 시간을 해 뜨기 직전의 시간으로 만들 것인가에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은
지난 일주일 동안 진행된 그 디자인의 양가성 컨퍼런스에서 몇몇 분들이 이미 소개한 내용하고 겹치는 부분도 있는데요. 예컨대 올리비아님이 이야기했던 커먼스, 그 마시모데 안젤레스의 그 이야기를 인용해가지고 커먼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정원의 형태로 만들어가는 과정을 그 설명을 했었고, 또 엊그제 발표자 이름은 제가 잘 모르지만은 그 트랜스그레션, 트랜스그레스에 대해서 말씀하는 분이 위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오늘 저희가 메트로폴리스와 공동도시의 그 관계가, 공동도시가 끊임없이 메트로폴리스 속에서 그것에 저항하고 또 공동도시를 구성해내는 그런 과제로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그 안에서 저항한다고 하는 내용이 바로 그 트랜스그레스, 위반이라고 하는 내용하고 중복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공동체의 그 발표에서는 바로 그 참여하신 그 참가자분들이 직접적으로 공동체를 그 만들어내는 그러한 그 어떤 실행을 보여주고 계시고, 또 설계하시는 분들은 그분들의 이제 요구에 따라서 또 거기에 자기 자신의 전문적 지력을 합쳐가지고 어떻게 사람들이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서로 행복과 평화를 나눌 수 있는 관계 공간으로서의 어떤 건축물을 획득할 수 있을 것인가, 만들 수 있을 것인가 하는데 같이 연합한 아주 중요한 그 사례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 말씀하고 그분들의 말씀을 결합시켜 가면서 우리들의 그 건축에 대한 그 생각들이 발전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강의 잘 들었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하고서 부정적인 전망으로 끝나는데 좀 낙관적으로 얘기해 주셔서 잘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중간에 그 노동의 인식파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면서 좀 플랫폼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었는데, 그 플랫폼이나 자본을 소유하고 있는 그 흐름에 대한 프로테스트는 여전히 계속 뭔가 이 스페이스에 좀 머물러 있다고 느껴졌거든요. 그리고 그 프로테스트가 그 플랫폼 안에서 일어났을 때 결국에는 그것도 또 하나의 착취로 벌어질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럼 플랫폼 안에서의 프로테스트는 어떤 방향으로 일어나는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네. 청년으로서 마땅히 할 수 있는 질문이고 굉장히 흥미로운 질문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에서도 플랫폼을 무조건적으로 뭐 희망의 공간이라고 개시한 건 아니었고요.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이 불안정 노동자들이라거나 그 청년들의 노동을 수탈하는 기술적 장치로 기능한다고 하는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어쩌면 그 점이 우리의 경우에는 제일 먼저 주목해야 될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플랫폼 노동을 하면서 그게 운명인가 보다, 이게 뭔가 새로운 발전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게 그냥 용해되어 버릴 가능성이 많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렇게 된 데에는, 다시 말해서 사람들의 수평적인 소통과 나눔, 삶의 공유 공간으로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우리들이 만들어내고 있는 데이터들, 우리들이 하고 있는 그 활동들을 서로 연결짓고 그것들이 바로 우리의 것으로서 남아있게끔 할 수 있는 집합적인 노력들을 충분히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그 데이터를 비롯한 우리들의 지적 활동이든 아니면 어떤 육체적 활동이든 그것들이 자본의 것으로 이렇게 그저 가져가지는 것이죠. 아주 저렴한 보상만 주어진다거나 온라인 같은 경우에는 거의 무상으로 그냥 수탈되어 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두 가지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현재
그 플랫폼으로 기능하는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재전유, 다시 우리 것으로 가져올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노력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노력 더불어서 이제 그럴 때는 마찰과 충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 플랫폼의 소유자, 지적재산권 보유자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방어하려고 할 테니까 충돌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이 충돌이 불가피할 때는 당연히 그거는 감당해야 될 문제인데, 그 충돌의 과정과 더불어서 우리들은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많은 지력을 우리 스스로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의 그 지력과 에너지를 자치적으로 모아내는 그런 대안적 플랫폼을 구축함으로써 그 우리 활동의 성과들이 수탈되지 않을 수 있는 조건을 우리 스스로가 창출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그 두 가지 방식이 결합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대 사회가 인지 자본주의라고 하는 특성을 밝혀 주시고, 거기에서 이제 예술인간이 출연하고 메트로폴리스는 어떤 두 가지 양가적인 성격을 가지면서 공통장이라고 하는 부분이 되게 의미 있는 부분으로서 성격을 가진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도 이제 그 부분들에 대해 공감을 하고 이제 항상 고민을 하는 부분이긴 합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궁금한 부분이, 이제 공통장이 이제 잠재력이 있거나 저희가 출연을 하는 것들을 네. 공통장이 눈에 띄거나 이제 그런 것들을 계속 포착을 하면서 그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이제 파악하고 분석하는 것들이 저희한테도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근데 이제 아까 상황주의자 얘기도 했고, 이제 아까 사례로서 이제 여러 가지 촛불 시위나 촛불혁명이나 여러 가지 집회들을 얘기를 하셨는데, 언급해 주신 그런 공통장들은 대부분 되게 순간적이고 이벤트적이고 그다음에 항상 잠재는 데 있으나 우리의 정말 하루하루에 계속 있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다면 뭔가 이제 경험하시거나 보시거나 찾았거나 뭐 그런 사례 중에 되게 지속적으로 계속 유지되고 있는 그런 공통장들이 과연 어떤 것이 있을지, 그리고 그런 것들이 잘 보이지 않는다면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좀 봤으면 좋을지에 대한 그 답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공통장에 대한 이제 고민을 많이 하신 분으로서 제기하신 질문인데, 질문 고맙습니다. 일단 우리가 아나키스트들이 이야기할 때에 이 오토노모스 존, 그러니까 자율지대라고 하는 것을 템포러리한 것하고 퍼머넌트한 걸로 구분해가지고 일시적 자율지대 또 항구적 자율지대 이런 구분을 해서 그 두 가지의 그 유형들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를 고민하는 하고 또 실제로 투쟁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공통장에서의 그 일시성과 영속성을 이해할 때에 영속성을 한번 만들어지면 사라지지 않고 그냥 쭉 간다라는 의미로 사고하기보다 일시적인 것들의 단속적인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져 가는 그 영속성을 중시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잊고 나서 그냥 소멸되어 버리는 것도 당연히 공통장 속에는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그 한번 생성된 것들이 소멸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시금 부활하거나 생성되어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그게 이제 사람들이 공통장으로 잘 파악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우리가 촛불집회 같은 경우는 매우 단속적으로 일어났죠. 2002년부터 2004년에 그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거부하는 촛불집회 일어났었고, 또 2008년에는 광우병을 그 위험시하면서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투쟁으로 일어났었고, 2014년에는 세월호 촛불, 세월호를 이제 그 기억하고자 하는 그런 촛불집회 일어났었고, 2016년에는 박근혜 정권의 그 탄핵,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이 일어났고, 이러면서 단속적으로 지속이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 속에서 한번 나타났다가 또 사라지면 또 사라져버릴 것 아니야? 라고 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는데, 오히려 그러한 단속되어가는 과정들의 그 지속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큰 집회적인 차원 말고 우리가 이 자리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 이 자리라고 하는 것이 이 우주적 삶에서 가져오는 변화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그랬을 때 오늘 이 자리에서는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전 지구적 차원에서의 그 연결망이 구축이 되고, 거기에 이제 그냥 단순한 구축, 줌에서 외국 사람하고 연결되는 건 쉬운 일인데, 상당히 많은 기계적 장치가 동원되어서 이걸 다시 이제 온라인으로 송출하기 위한 녹음장, 기록장치들 같은 게 동원이 되고, 그러면서 그 많은 사람들과 많은 사물들, 또 이 장소, 기계 장치 이런 것들이 동원이 되어 가지고 하나의 실험을 하고 있다고 봐도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뭐 흔하게 아무데서나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지금 이 공통장이라고 하는 것은 되게 좁게 벌어지는 어떤 영역적으로 보면 좁게 벌어지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런 것들이 하나의 실험으로서 사례가 되어가지고 이 사례를 발판으로 새로운 시도들에 대한 상상을 불러일으킬 때는 다른 효과를 내는 거죠. 이거는 마치 우리 이 자리는 아마 내일이면 끝나고 사라지겠지만, 다시금 이거를 갖다가 바탕으로 해서 새롭게 시작하는 공통장의 다른 장들이 열려갈 것임이 분명하겠죠. 그런 측면에서의 항속성, 지속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잊지 않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좀 더 거창한 차원에서 지금 현재 공통장론에서 많이 논의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국가라고 하는 것을 공통장으로 전환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그런 논의인데요. 아까 플랫폼을 공통장으로 전환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 논의하고 유사한 논점을 갖는 겁니다. 국가라고 하는 것은 플랫폼과 마찬가지로 국민들을 보호한다고 하지만, 그 보호의 그 이면에서 국민들을 한편으로 억압하고 자본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국가라는 것이 갖는 부정적인 측면이 매우 강하게 있는 것인데, 이 부정적 측면을 갖는 국가라고 하는 것을 공통적으로 전환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다양한 논의들은 어떤 국가가 필요하느냐라는 논의로도 나아가는 것이고, 국가라는 걸 아예 없애버리고 1871년에 프랑스 파리 꼬뮌처럼 새로운 정부로 대체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도 있고, 다양한 견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논의의 영역에서 머물지 않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자치적인 그 연결망 속에서 자기 스스로의 어떤 권력체로, 잠재적 권력체로 되지 않으면은 이거 실행되기 어려운 어떤 것이거든요. 어쩌면 그 두 개가 동시적인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랬을 때 만약에 국가를 우리가 그게 꼬뮌의 형태이든 혹은 뭐 다른 유형의 것이든 어떤 공통장으로 전환시킬 수가 있다면, 그 지속성의 그 길이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짧은 시간보다는 훨씬 더 긴 시간 유지될 수가 있겠죠. 물론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영원한 시간 속의 영원은 결코 아니고, 또다시 단속적인 지속의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훌륭한 렉처 감사하고요. 고맙습니다. 저희 다 너무 재밌게 텍스트 잘 읽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이 질문, 저희가 질문이 많이 사실 나왔었는데요. 네. 근데 지금 대답하시는 걸 제가 트랜스레이트 하다 보니까 대답이 된 부분이 어느 정도 있어요. 네. 근데 이거 대화 나누다 보니까 조금 더 알고 싶은 예시들이 더 있으시면은 네. 공유해 주시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아서요. 네. 그 이제 글 마무리 정도에 그 쓰셨던 이제 파업한 사람들이 이제 맞는 새로운 그런 뭐
축제 장소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제 그런 아까 예시를 주셨던 그런 트랜스그레션이나 아니면은 은혜 공동체 같이 지금 이렇게 그 조정환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그런 예술 인간의 예시들이 네. 조금 더 뭐 개인적이거나 아니면은 네. 뭐 더 인상 깊었던 예시들이 더 있으시면은 네.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잘 알겠습니다. 지금 질문하신 것은 이 공통장의 그 예시도를 좀 더 예, 풍부하게 네, 공통장이나 예술인간 예술인간의 네. 예시도를 듣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제 예술인간 같은 경우는 너무나 사실 많아가지고 오늘날 이제 유튜브를 우리가 접속해서 그거를 시청 관람하는 사람들은 엄청 많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 일부인데 거기에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 과거에 예술가라고 불렸던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자질들을 풍부하게 갖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일상 속에서 예술 인간의 사례들을 많이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텔레비전 같은 데 보면은 오디오 뭡니까 이렇게 오디션 프로그램 같은 데서 이 진짜 가수하고 이제 진짜 가수가 아닌 사람들을 섞어 놓고 이제 그 뭡니까 노래를 부르게 한 후에 나중에 누가 진짜인가를 갖다 맞추는 게임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바로 전문 가수하고 비전문적인 예술인간하고 사이에 경계가 굉장히 희미하다라는 것, 거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오늘날 우리가 예술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들이 예술장에서 활동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하고 그 유지하고 있는 그 경계라고 하는 것은 그 예술적 능력에 의해서 유지된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이제 선별 과정들 또 예술 비평가들 일련의 예술 제도들이 바로 그 예술가라고 불리는 사람들 예술가로 유지해 주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재정이 부족해가지고 예술 영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전시키지 못한 사람들은 부지기수로 많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예술적 능력이 그 사용될 수 있는 그런 지평들을 폭넓게 넓히기 위해서는 예술 제도를 강고하게 유지해 나가는 것보다는 예술인간의 그 장을 활짝 열어놓고 거기에 예술가들에게 부여되었던 여러 가지 이제 그 어떤 권리들 같은 것들을 동시에 부여해 가면서 그 양 부분이 서로 협력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여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이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공통장 같은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은 공동체라는 것하고 이제 공통장하고의 그 구별에서부터 어려움을 겪는데요. 공동체라고 했을 때는 어떤 정체성을 추구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가족이라거나 아까 국가를 공통장으로 만들 수 있느냐라는 말은 국가가 아직 공통장이 아니라는 의미겠죠. 가족이나 국가 같은 것들은 어떤 정체성을 추구하면서 국가는 국민이라는 정체성 또 가족 같은 경우는 가족 구성원이라는 정체성을 요구하고 그 정체성에서 벗어나면 이렇게 배제를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이제 이민을 온다거나 혹은 이민 과정을 밟지 않고 전쟁이라거나 국내 정세의 소란 그 어떤 소요 때문에 부득이하게 그 나라를 떠나서 남이 된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왔을 때 제주도에 바로 이제 그런 난민들이 수백 명이 몰려왔던 경우가 있는데 이런 난민들을 우리가
우리가 그 남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을 것이냐 하는 문제가 우리가 던져져 있는 것이거든요. 그럴 때 공동체의 관점에서 보면은 배제해야 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우리가 공통장애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 이민이든 난민이든 간에 이 사람들과 우리가 어떻게 새로운 제3의 어떤 사회, 여기 제가 객체라는 말을 많이 썼는데 제3의 사회를 만들어낼 것인가 라고 하는 관점에서 그 난민의 문제를 다루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카톡을 하면서 네. 이제 저희 이 심포지엄을 보시면서 건축계의 고민이 무엇인지 좀 느끼셨다, 알게 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게 어떤 건지.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외부는 아니지만 이제 비슷한 고민을 하시지만 건축 안에 있지 않은 선생님의 관점에서 어떤 건지 되게 궁금하고요. 네. 그다음에 아까 저희 심포지엄에 아까 세 가지 언급해 주셨는데 비슷한 것들을, 관련 있는 것들을 두 번째 했던 그 트랜스그레이션이랑 오늘 공동체랑 근데 하나 더를 제가 아까 못 들어가지고 그게 어떤 건지 한번 다시. 네, 처음에 크면서 그 정원 이야기한 올리비아. 그 옛날 그 그리스 문화시대 때부터 쭉 그 역사를 훑으면서 제가 다 알아듣지는 못했지만은 공통장으로서의 정원 만들기 그거를 갖다가 그 고민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점이었습니다. 제가 카톡에 이제 이재원 선생님한테 이번 컨퍼런스에 참가한 소감 비슷하게 이렇게 적으면서 건축가들이 지금 하고 있는 고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좀 느끼는 계기가 되었다, 그렇게 기록을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건축에 대한 어떤 문외한으로서 경험한 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이제 사유재산을 만들어내는, 건축적인 경우에는 자기 사유재산을 만들어내는 그 과정이고, 그래서 좀 큰 기업체 같은 경우는 빌딩 같은 걸 지어서 어떻게 하면 거기에서 더 많은 이윤을 뽑아낼 수 있을 것인가. 보통 주택 건축이라고 하면은 그 집을 뭐 지으면, 만약에 아파트라고 치면은 거기서 얼마나 많은 추가 소득을 얻을 수 있을까. 뭐 그런 고민들이 오가는 영역이 건축으로 많이 그 느껴졌었어요. 그리고 조금 더 이렇게 나가면은 그보단 더 나은 경우이겠지만 건축의 이제 어떤 그 미학적 디자인, 그래서 그 디자인은 보통은 눈에 좀 더 잘 띄는 좀 더 살기에 실용적인 공간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정도를 우리가 보통 건축이라고 했을 때 우리 주변에서 경험하는 그런 영역들인데, 이번에 참가해서 보니까 건축을 하시는 분들이 스스로 이제 예술이라고 하는 영역하고 되게 긴밀하게 그 자기 자신의 작업을 연결 지으면서, 그때 좀 이름은 잘 모르지만 안드레아 같은 분 같은 경우 나이 마신 선배이신 것 같은데, 예술 작업하고 건축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연결하려고 하는 작업들을 하시고, 그 다음에 건축 속에서도 지금 건축에 주어지는 어떤 자본주의적 요청과는 달리 어떻게 이 건축 행위 설계에서부터 뭐 이게 물질적 건축의 어떤 구축이라고 할 수 있는 시공이라거나 이런 그것에 걸쳐서 그 건축적 행위가 체제에서 주어지는 그런 고민들을 어떻게 넘어설 수 있을 것인가, 혹은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를 되게 깊이 있게 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있고, 이번 컨퍼런스에 그런 분들이 많이 발언을 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갖고 있는 이 커먼스의 고민이, 공통장애 고민이
올리비아 같은 분들한테서도 그 건축 사적 관심 속에서 그 표현되고, 그 다음에 오늘 공동체를 설계하신 분 같은 경우에는 그 공동체의 요구를 건축 전문가로서의 자기 자신이 어떻게 이제 표현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그런 과정들이 드러나고, 그 다음에 그날 재미있었던 것은 이제 실제로 거기에서 몇 년을 살아가면서 그 공간에서 정말 어떤 이 커먼적인 공동장적인 어떤 체험을 했는지, 아니면 그것들이 희미해지진 않았는지, 그런 것들에 문제는 없었는지, 그런 질문들이 굉장히 많이 그 쏟아졌었는데, 그런 질문들을 이런 기회를 통해서 공부하는 학생들이나 또 가르치는 선생님들이나 건축 전문 기량을 가지신 분들이 그걸 듣고 자기가 건축적 고민을 해 나가는데 자료로 삼을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이 정치철학적인 문제의식하고 건축적인 문제의식이 그 연결될 수 있는 그 고리들이 얼마든지 있고, 그런 것들을 좀 더 진지하게 추구해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주시느라고 고생했어요, 늦게까지.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